지난 시간 낚시가 돼버렸는데 그 그래프 GPT라는 게 있었는데요. 그래프, 아, 제가 화면 공을 하겠습니다. 그래프 GPT라는 게 있었고 그래프 GPT가 보니까 토익 프로젝트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GPT 인덱스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. 그래서 여기 이분이 GPT 인덱스라는 게 GPT를 활용, GPT, 뭐, 챗 GPT든 뭐, 여러 가지 GPT를 활용해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, 그 중에 이제, 자기가 GPT 인덱스 안에다가, 날리지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자동화할 수 있을까, 문장을 넣어서 날리지 그래프를 자동으로 뽑은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X로 바로 시각화하는 것까지 자기가, 예시 코드를 만들었다. 그래가지고, 쭉 따라가서 해보니까 잘 돼요. 잘 되고,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오늘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,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예시 코드고요. 오픈 AI, API 키가 필요해요. 저번에 안 됐던 게, 그 챗 GPT 그 하고 싶으면 그 API 키가 있잖아요. 이거 제가 뭐 제 키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, 가입을 하시면 키 발행이 되니까, 조금만 더. 주피터 코드의 API. 네. 확대 좀 더 해주세요. 아, 네네네. 아, 그래서 그렇게까지. 네. 네. API 키를 그 오픈 AI 요즘에 챗 GPT 핫한 그 가입하면 API 키 발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API 키를 여기다 넣고 이제 이거를 코드를 실행하면 잘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 보시고요. 근데 이제 그 그래프 날리지 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냐? 뭐가 되는 거냐?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판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챗 GPT의 기능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자연어 상태인 거를 뽑아내는 거예요. 날리지 그래프 형식으로. 그래서 여기 보면 Tell me more about... 그러니까 챗 GPT한테 요런 문장이 있을 때 이거를 관계로 뽑아줘 라고 하는 그거를 좀 쉽게 만든 거더라고요.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어디 있어 그림이 아까 보여줬던 요게 이 요걸 그렸을 때 어떤 그 문장이나 문단을 넣었을 때 이걸 바로 뽑아준다 날리지 그래프를 뽑아준다라는 거고요. 근데 이런 시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주어 그 트리플 형태로 주어 동사 목적어 요 트리플 형태로 이거를 자연어 문장을 넣었을 때 이게 알아서 이렇게 추출된다는 거죠. 이런 시도들은 사실은 이게 챗 GPT 나오기 전에도 자연어 처리 모듈로 이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연구자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챗 GPT로 하니까 더 쉬워 보이는 것 뿐이지 원래 뭐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이런 거를 하면 좋긴 한데 한국어가 잘 안 돼서 영어는 잘 되는데 주어 목적어 그 구조가 한국어가 좀 독특하죠. 영어에 비해서는. 좀 안 되는 게 좀 아쉽고요. 그래서 한번 이거 공유해 봤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